자, 이렇게 다섯 가지 Y라는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. 자, 이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가장 먼저 좀 대응책 알아볼지. 본부장님 어떤 거부터 볼까요? 네, 에너토크를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원전 관련된 종목인데. 그쵸. 사실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전에 한번 대세적인 시세가 나타난 이후에 원전주들이 이제 조금 차익들이 그때 한 번에 좀 많이 나왔었고 네.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들이 이제 좀 이슈가 있을 때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빠르게 좀 차익이 그러니까, 나오는 경우가 쭉 빠지 못하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연속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네. 상황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제 최근에 구터키죠. 튀르키예 정부와의 이런 이 수주 기대감도 있었고 또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원전 제도약의 연으로 좀 설정한 이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또 원전 관련된 주들이 시간에부터 강력하게 상승세가 나왔고 전거래에도 시장이 조금은 불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. 그런데 오늘 이제 또 미국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차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원전 쪽은 사실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급등 매매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이긴 한데 네. 일단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게 또 원전주의거든요. 그쵸. 그리고 또 이제 신한울도 12년 만에 이제 다시 재가동된 것도 있고요.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가동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슈적인 매매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접근은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. 다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신규 건설 쪽이 아니라 유지보수 쪽으로만 넘어가게 되면 사실 실질적인 성장의 캐파는 좀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. 실적적으로는.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미국과의 원전 협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동맹을 강화하는 움직임들이 네, 나타나고 그렇죠. 있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전에 수주를 받으려고 했을 때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조금 이런 이 특허권 가지고 사실 조금 기술적인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런 한미동맹이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사실 제한도 좀 많이 풀릴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의 원전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. 우리나라 제품들이 뭐 가성비가 워낙 좋은데 그 부분에서의 조금 더 많은 수주를 받을 수가 있고 최근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수주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부분입니다.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확대 기조에 있지만 사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의 세게 갑자기 날씨 때문에 변할 수도 있고 네. 갑자기 뭐 장마가 오면은 태양이 좀 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데 원전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. 일단은 이 기업은 액추에이터 제조 기업 쪽에서의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. 우진과 더불어서 이제 원전 해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되면 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급등 이후에 오늘은 조금 차익이 나오고 있지만 네. 현재 가격대라면 충분히 버텨서 끌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? 네, 일단은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요, 지금 이제 현재 가격이 1,250원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는 요 상승 초입 부분까지 한번 좀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9,760원부터 1,25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상승력이 좀 나왔었던 가격 라인인 13,000원 라인대를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9,000원을 좀 잡아드리는 게 이전에도 상승 나오고 거래량 없이 빠질 때 해당 부분에서 좀 강력하게 지지가 나왔었거든요. 이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좀 지지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거래량이 다시 터지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해당 가격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끌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에너토크 일단은 좀 버텨도 된다. 이 원전과 관련돼서는 정부의 뭐 정책적 뒷받침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Y라는 종목 확인해 봤고요. 자, 두 번째 Y라는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Y라는 종목은 바로 DOU입니다. DOU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?
사실 DLU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버텨도 되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네. 앞서서도 이제 다가올 테마에 뜨거운 게 엔터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네네. 저도 엔터주를 굉장히 좀 좋아하고 전 이번에 아바타2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네, 보셨죠. 네 봤고 전 또 볼 거예요. 네. 이게 팬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재밌나요?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영화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. 그쵸, IMAX에서 이제. 봤는데 2만 한 4, 5천 원 준 것 같아요. 예. 네. 근데 또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그렇게 치면 영화관 가격은 비싸지만 제가 좋아하는 아바타를 위해서 충분히 한 번 정도의 더 추가적인 비용은 내고 싶거든요. 두 번도 더 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아무리 불황이 있거나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 돼도 이런 팬덤이라는 걸로 보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. 그리고 뭐 우리가 엄청난 금액을 다 쓰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네네. 여기에 따른 성장성은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엔터사들이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팬덤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들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아티스트 사업들이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죠. 3분기부터 대부분의 엔터사들의 이제 주력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을 끌어내고 있고 또 오프라인 콘서트라든지 굉장히 좀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K-POP의 팬덤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. 그게 이제 구독자 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분기별로 거의 10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뭐 무조건적인 수익의 확대라고 생각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쪽은 또 구독 경제예요. 우리가 팬덤 의료 회원 가입을 하고 그냥 아무것도 행동을 안 하기보다는 한두 그룹 정도는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이 그룹에 대해서 이제 제휴를 맺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DOU 같은 경우는 한 그룹당 이제 뭐 4,500원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두 명이면 8,000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의 이런 가입자 수가 증가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수익성 증가로 갈 수밖에 없고 제 구독률이 90%가 넘는다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 수 증가가 이제 고정적으로 계속 수익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.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확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신규 아티스트들 계속적으로 입점이 될 거고요. 또 신규 이제 이런 엔터사들에서 추가적인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외형 성장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라이브 서비스라든지 이런 기타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비용적인 부분들을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구독자 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구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실적 쪽에서는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실내 마스크가 또 벗어지게 되면 또 이런 아티스트에 대한 팬덤 기대감이 또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네.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DOU의 가격 전략도 한번 살펴볼까요? 네, 사실 조금 눌린 부분이 있는데 뭐 이건 시장에 좀 이런 영향을 받았다고 네.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1,500원까지 분할 접근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, 현재가부터. 그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39,000원 보고 있고요. 2차로는 5만원 보고 있는데 사실 엔터사들이 좀 급등이 계속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이상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27,200원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전에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하는 초입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할로 모아 가시면서 끌고 가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디어유도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견, 이 팬덤에 관련된 앞으로의 기대감도 계속 될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가격 전략까지 주셨습니다. 자, 두 번째 디어유까지 확인해봤고요. 마지막 Y라는 종목도 바로 확인해볼까요? 자, 마지막 Y라는 종목은 신세계 INC입니다. 신세계 INC가 어제부터 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도망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네. 게 이게 갭 상승한 종목이 상승 부분을 깨면서 갭을 메우기 시작을 하면은 좀 네. 아무래도 투심적인 부분이나 이제 차익 매물들이 더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. 거래량이 동반해서 지금 하락이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게요.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일단 잠시 대피하셨다가 밑부분에 다시 재접근하시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신세계그룹 쪽에서 IT 쪽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렇지만 일단은 이런 신세계그룹 자체가 이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는데 오늘 시장을 보시면 이제 진단키트라든지 제약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이고 있죠. 그 자체가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좀 차익 매물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업 영위는 IT를 하지만 신세계그룹의 전반적인 움직임에서 사실
그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부분에서 네. 좀 영향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증권가의 평가도 조금 냉정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IT SI 사업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구축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고 뭐 전기차적인 부분에서도 미래 전망은 조금 충전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나 이 부분이 실적적으로 이 접근이 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이제 증권가의 좀 분석들도 있었고요. 그다음에 신사업 부분에서 무인 편의점 상용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상용화 부분이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기대감도 있었고 이제 단기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가 상승이 됐는데 지금 약간의 이런 차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관망을 하시고 이런 갭 부분 메우면서 좀 안정적으로 이평선 만들어 나가는 걸 좀 보시고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기존 네. 사업은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은 신세계는 어떻게 가격 잡고 대응할까요? 사실 조금 더 눌린 상황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매수는 12,500원까지 내려오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12,500원에서 13,500원 이 박스, 그러니까 이 급 등이 나오기 직전 가격대 이 박스를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만약에 이 부분에서 다시 재접근을 하신다면은 15,300원까지는 한번 다시 재돌파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손절라인은 11,800원으로 이전 저점 부분까지 한번 좀 열어놓으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신세계 INC의 대응 방법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 와이라노 세종목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본부장님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